자, 팟캐스트 팟빵과 페이지2로 들으시는 분들 잠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복구가 됐다 그러니까요. 혹시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은 팟캐스트로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가버려서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분이 김영희 교수님 다시 좀 모셔달라고 정확하게 장세 진단하셨다고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여러분들이 시키는 일은 제가 해야죠. 조만간 우리 김 교수님 제가 아주 정중하게 한번 모셔서 또 탁월한 탁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르츠 종금융권의 이다솔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휴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쉬었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많이 빠져버렸네. 그래도 뭐 푹 쉬고 와서 네. 뭐 얻어맞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네. 내일은 또 하루 쉬니까. 그러니까요. 자, 얼마나 빠졌고 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동향은 어떤지 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68% 기록하면서 1900을 하회했고요. 오늘 네. 1895로 끝났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습니다. 예. 마이너스 0.51% 빠진. 장중에 살짝 플러스도 났었어요. 네, 플러스 한 0.4%까지 반등 났었는데 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다시 조금 이제 밀리면서 같이 네. 이제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코스닥은 641.9로 마감했고요. 예.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그 시세가 좀 버텨줬던 시장 흐름이었고 네. 좀 특이했던 거는 오늘 그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7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정확하게 1조 6,983억인데 네. 제가 최근에 본 걸로는 가장 많이 산 것 같군요. 거의 올 들어 거의 최대치 수준인 것 같고 샀다고 해야 되나 사줬다고 해야 되나 그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그 개인은 1.7조를 샀고 외국인은 네. 9천억 9,400억 정도 팔았고요. 어이구, 예. 기관도 한 8천억 정도 매도에 네. 나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이 모두 소화를 했고요. 예.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한 800억, 82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예. 기관은 775억 매도였고 외국인은 그 코스닥을 소폭 샀습니다. 예. 예. 한 70억 정도 매수했는데 예.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양지수를 거의 1조 7천억 이상 사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게 특징이었고요. 개별 종목별로 보니까 삼성전자랑 5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예. 하이닉스랑 1,600억 정도 예.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소위 이제 그 디램 테크 예. 대형주를 반도체 3인방 네, 반도체를 7천억 정도 개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그 코덱스 200 레버리지라는 그 200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 두 배짜리 상품이 롱. 있거든요. 롱이죠. 그건. 롱으로 두 배 추종하는 상품인데 그 200 레버리지를 1,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3인방이랑 지수 레버리지를 합쳐서 네. 대략 한 9,000억 정도. 그러니까 오늘 순매수 금액의 절반 정도가 요 이제 그 시총 대형주랑 그 ETF 레버리 상품에 집중이 돼서 시장 샀던 얘기네요. 시장을 샀습니다. 시장 대형주랑 예. 시장을 사서 예. 한 1,900선 근처에서 어떤 개인들이 상당히 활발한 순매수를 보인 게 오늘 장의 좀 특징적인 내용이었고요. 네. 개별 종목을 좀 살펴보면 그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는데 예. 탑10 종목 중에 네이버가 이제 플러스로 끝나서 예. 그 언택트 쪽 그 시총 대형주가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글쎄 요즘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장이더군요. 네, 상대적으로 예. 보여줬고 그리고 좀 개별 단에서는 오늘 좀 눈에 띄었던 주식들이 전자결제 주식들이 그 상당히 시세가 강했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NHN 한국 사이버결제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예. 그 NHN 한국 사이버결제가 오늘 9.4% 올라서 42,300원에 끝났는데 어이구, 그건 빠지지도 별로 않은 종목인데 네, 계속 견조하게 버티면서 우상향 하다가 예.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이버결제랑 같은 업종에는 KG 이니시스도 네. 오늘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예. 이니시스도 오늘 6.8% 상승하면서 23,5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대형주에서는 언택의 대장인 네이버가 견조한 가운데 중소형주 쪽에서는 전자결제들이 상당히 활발한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하나 그 언택에서 대표 종목 중에 웹캐시라는 이제 그 전자세무계산서를 끊어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예. 오늘 9.2% 상승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쪽 업종이 상당히 시세가 강한 흐름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종이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롯데칠성이나 예. 하이트진로 같은 이제 코스피 중대형주들이 예. 한 1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언택도 강하지만 다시 이제 뭐 계약이 됐건 다시 그 컨택 시대로 복귀하면서 좀 음식료 관련 소비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 네. 그래서 뭐 하이트진로 그다음에 롯데칠성 삼양식품 네. 뭐 이런 음식료 쪽이 좀 상대로 견조했던 게 특징적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업종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이라고 제가 예전 4월 6일 방송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의 중소형주로 말씀드렸던 주식인데 네. 이 주식이 오늘 26.3% 상승해서 역시 네. 마찬가지로 그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네. 오늘 올랐던 바이오의 좀 특징은 알테오젠, 메드팩토, 오스코텍 같은 회사들이 네. 상당히 견조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지금 5월 말에 예정돼 있는 아스코라는 네. 그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종양.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암 관련 학회고요. 예. 매년 이제 4월 경에 열려서 이제 보통은 4월에 열리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다가 어차피 논문들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온라인으로 이번에 행사를 치르기를 해서 예. 5월 그 5월 29일 날 학회가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5월 29일 날 온라인으로 이제 업체들이 나와서 논문을 발표하는 온라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 여기에 참석하는 대표 업체들이 이제 알테오젠, 메드팩토, 오스코텍 같은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어쨌든 이번 아스코 학회에서 뭔가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해주지 않겠나 예.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바이오 쪽에서 아스코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게 오늘 장의 좀 특징적인 바이오 중에서는 그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대중주는 아니죠. 셀트리온이라든지 네네. 뭐 삼바 뭐 이런 거에 비하면 네.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는 네네. 물론 우리 이다솔 차장께서 잘 알겠지만 네. 그러니까 업종을 아주 리딩하는 종목들이라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 한 1.5조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예. 그 시밀러 쪽에서 5조예요? 가장 1.5조입니다. 1.5조. 네, 1.5조 정도. 예.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에서 한 중형주 정도로 불리는 종목들이고요. 뭐 오스코텍, 네. 메드팩토, 알테오젠 같은 좀 중형주 단에서 특히 이번 아스코에 참석하는 기업들이 강했었고 네. 29일 날 행사는 시작하는데 5월 13일 날 초록이 발표가 되거든요. 예. 초록이라 하면 논문의 초록. 논문의 초록들이 5월 13일 날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대략 이번 학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 거고 또 특히 5월 13일쯤 되면 이번 학회 참석하는 업체 중에 네. 그래도 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거리가 있는 업체가 누가 있나 예. 밝혀지는 시기가 5월 13일인데 또 그런 이벤트들을 앞두고서 오늘 그런 바이오주들이 좀 시세가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서 뭐 시세가 좋았던 회사들 포함해서 다 내렸군요. 보니까. 네. 오늘은 거의 뭐 구분 없이 다 알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그 아침에도 제가 뉴스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일평균으로 보면은 네. 3월보다 4월이 반도 넘게 줄었다 매도세가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나마 기름값도 조금 안정감을 갖게 됐고 미국의 나스닥 이런 게 4월에만 15% 올랐으니까 그러면 한국 주식도 그만 팔겠지 그렇죠 뭐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며칠 우리가 물론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개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틀 동안 장을 쉬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거는 이해해야 되는 바인데 네. 그래도 하루에 너무 많이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3월에 한참 팔던 기세에서 네. 4월 달에는 한 2천억 언더로 그렇죠. 파는 6천억 팔다가 6천억 팔다가 2천억대 됐었고 예. 특히 4월 달에 이렇게 반등할 때 보면 예. 외국인이 2천억 안쪽으로만 팔아주면 기관이나 개인 매수가 받치면서 오히려 외국인 매물 다 받고 장이 올라가는 예. 패턴들 우리 동학 운동이 단단하니까 네 원체 지금 예. 증시 쪽에 유동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예.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날은 거의 대부분 장이 플러스로 끝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연휴 전에 4월 29일에는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예, 매수를 했었고 예. 특히 그때 좀 시장이 기대감을 가졌던 게 예. 그날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시장에서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장에서 좀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예. 반도체 대형주와 반도체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수가 좀 몰리면서 아 이제 드디어 뭔가 코로나가 좀 종식되면서 네. 다시 우리가 연초에 기대했던 어떤 정상적인 장으로 회귀를 하나 네. 이런 기대감이 연휴 가기 전만 해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연휴 때 미국장 빠진 거 플러스 이제 단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그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예. 오늘 아마 외국인이 이제 매도를 좀 집중했던 것 같고 예. 특히 오늘 아시아 그 동아시아 주요 증시는 대부분 쉬었거든요. 네. 그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 노동절 그 연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연휴에 좀 장이 계속 쉬어서 네. 한국장의 외국인 매도가 좀 집중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주요 시장이 우리는 이틀 동안 쉬었고 중국은 연휴가 더 기니까. 네. 그 몇 분이 롯데지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네. 한진칼하고 같은 맥락으로 네. 뭐 형제들 간에 뭐 이렇게 지분 경쟁하지 않겠냐 그래서 워낙에 사실 이 한진칼 이펙트가 너무 셌던 게 옆에 있는 사람들은 2월 3월 달에 다 죽어 나가는데 한진칼은 계속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빠졌습니다만은 네.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도 뭐 사실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뭐 대규모 유상증자설도 있고 그런데. 롯데 뭐 어땠어요? 일단은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칼과 이제 그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예. 지금 시장에서 한진칼이 올라가면서 지배구조 관련해서 기대하는 주식이 이제 건설 쪽에 대림산업이랑 네. 유통 쪽에 롯데지주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가 그렇죠. 신동주 회장 쪽에서 다시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예. 일단 뭐 예측하기 좀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지주도 한진칼을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게 예. 그 한진칼의 특징이 지금 유동주식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유동주식이라고 하면 시장에 100%의 주식이 상장돼 있지만 예. 실제로는 팔 수 없는 주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주주는 매각을 안 할 것이고 예. 또 대주 뭐 자사주 같은 것도 유동 주식에서 빠지는 주식들이 돼서 그렇죠. 실제 이제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들은 예. 이런 대주주나 이런 팔 수 없는 지분들을 빼고 보통 유동 비율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예. 한진칼 같은 경우가 지금 구성을 보시면은 이제 그 조원태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예. KCGI가 갖고 있는 주식, 반도건설, 반도건설이 갖고 델타항공. 있는 주식, 델타항공이 갖고 있는 주식도 각 우호 세력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 지분들을 합치면 예.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의 절반도 훨씬 안 되는 주식들만 거래가 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올 이제 가을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예. 외국인마저 패시브가 사버리면 시총으로 MSCI가 이제 선택이 되니까 대략 MSCI 그 편입 기준이 시장에서 예측할 때 한 예. 2.5조에서 3조 정도 규모로 올라가면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리고 외국인은 포트에 채워야 되니까 네 그러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은 의무로 사야 되기 때문에 네. 한진칼 같은 경우에 주가 시나리오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지분 경쟁을 하면서 유동 주식이 말라가는 와중에 외국인이 신규로 매수가 MSCI에서 의지를 갖지 않고 패시브 기계적으로 사는 자금들이 지분을 쏴버리면 네. 소위 이제 거래가 말른 상태에서 주가가 똘똘 말려 올라갈 거다. 네. 이게 이제 한진칼이 올라갈 때 시장에서 딱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뭐 지분 경쟁이 됐건 주가가 좀 씨가 말라갈 때는. 네. 거래량이 좀 적거나 유동 비율이 낮은 주식들이 좀 유리합니다. 어허. 근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롯데지주가 신동빈 회장 외에 롯데 계열사들이 예. 42%를 갖고 있습니다. 예. 42.6%를 갖고 있고요. 그 신동빈 회장의 언더 컨트롤 안에 있는 그렇죠. 주식이죠. 신동빈 개인으로는 11.75%를 갖고 있고 예. 호텔 롯데, 롯데 알미늄, 롯데 장학재단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면 네. 움직일 수 있는 소위 관련 표들이 예. 한 42.6%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자사주가 한 32% 정도 어허.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합치면
대략 75% 정도의 이제 매물이 잠겨 있게 되고, 예. 롯데지주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에서 뭐 유통이나 지주사를 대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연기금을 포함한 주요 대형 기관에서는 일정 정도 인덱스 비중을 편입을 해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합치면 대략 전체 상장 주식 중에 80% 정도는 잠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으로 봤을 때는 유동 비율이 좀 낮다는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분 경쟁이 확전됐을 때 상당히 시세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좀 요건은 돼 있다. 그러네요. 라고 하나는 좀 공통점이 있고요. 예. 좀 한진칼이랑 다른 점은 예. 한진칼은 굉장히 뚜렷한 싸움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KCGI라는 이제 사모펀드가 그 조실가 쪽에다가 굉장히 구체적인 경영 개선을 요구하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싸움이 펼쳐지면서 델타항공이니 이제 뭐 반도 건설이 들어오면서 이게 전쟁이 계속 확전되면서 네. 계속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수가 계속 늘어나는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롯데지주의 전쟁은 아직까지는 조금 잔잔한 것 같아요. 우열이 좀 가려져 있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승리제. 일단 한번 전쟁을 벌였다가 승패가 한번 갈렸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전쟁이고 네. 또 실제 이제 결국은 신동주 씨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가 관건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누가 계속 사서 그 신동빈 부회장의 지위를 압박할 정도의 지분을 확보해서 거기에 우군을 얹어서 이제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신동주 씨 쪽 편을 드는 기관 투자가나 소위 이제 뭐 계열사들이 나오진 않은 상태고 네. 거기에 이제 실제 그 신동주 그 측이 어느 정도 현금을 동원 가능한지가 예. 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동 비율 측면에서는 한진칼과 비슷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전쟁의 구도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신동빈 부회장 측이 좀 유리한 구조로 보인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여태까지의 롯데 지주를 보는 컨센서스고요. 예. 보통 컨센서스는 상황이 변화될 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신동주 측에서 본인의 우군을 확보해서 한두 명 정도가 뭔가 이쪽에 한진칼의 반도건설 같은 그렇죠. 다른 쪽을 지지한다는 어나운스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뭐 조금 다른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승패가 한번 갈렸던 전쟁이라고 보는 게 전체적인 그렇군요. 시각인 것 같습니다. 하, 근데 우리는 참 그런 투자는 못 하겠던데 이거 깜깜이 아니에요? 깜깜이. 그렇죠. 판이 어떻게 되는지 내 예측은 거의 의미가 없고 네. 물론 이제 추론을 해보고. 방향성에 대해서 그 추론의 방향성에 대해서 배팅하는 익사이팅한 그런 맛은 있을 수 있으나 네. 글쎄요 저희는 뭐 평생 그런 투자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보통 그 네. 이런 소위 행동주의 투자에 해당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그 근간을 살펴보면 네.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를 운영하는 미국이나 해외 쪽의 선진국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은 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데 네.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가치 투자자들은 내재 가치보다 싼 기업을 사서 시간을 녹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반면에 예.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기다리지 않는 거죠. 행동하는 거죠. 내재 가치보다 싼 기업을 사서 이게 싸다는 거를 알리거나 공격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재 가치까지 밸류를 끌어올리는 게 이제 행동주의 투자의 이제 제일 기본인데 예. 그래서 보통 행동주의 투자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걸로 얘기하는 게 일단 가치가 절대적으로 그 밸류가 싸야 되고요. 예. 거기에 무형 자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무형 자산. 무형 자산.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건 단순히 예를 들면 예. 어떤 그 엔터 회사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네. 행동주의 펀드에서 뭐 굉장히 뭐 밸류가 싸다고 생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분을 취득해서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소속 연예인들의 어떤 저작권과 연예인들의 활동이 그렇죠,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주주가 소속 연예인들과 관계가 좋아서 그냥 경영권 다 너 가지라고 하고 너 가지고 난 얘네들하고 딴 살림 나가서 딴 살림 차리면 그때 껍데기, 또 껍데기만 갖는 거죠. 이 회사를 취득한 행동주의 펀드는 엑시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형 자산의 가치가 많은 회사들은 사실 액티비스트 펀드들이 잘 공격을 잘 안 합니다. 반면에
유형 자산이 풍부한 회사들은 어쨌든 내가 경영권을 장악하면 매각할 수 있는 자산들이 생겨서 배당이 됐건 M&A가 됐건 그렇군요. 그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거든요. 예, 송현동 무지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네. 식이죠. 사실 한진칼도 그 요건에 맞았었죠. 근데 롯데지주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그거엔 맞겠네. 사실 팔 수 있는 뭐 부동산이나 계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많죠.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액티비스 펀드가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그러네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매물이라서 네. 향후에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겠네요. 충분해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 롯데 쇼핑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지분이 굉장히 많더군요. 뭐 그쵸? 보니까 롯데리아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또 유니클로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요. 편의점도 뭐. 있고 세븐일레븐. 네, 세븐일레븐도 그것도 있고. 있고. 하여튼 뭐 도너츠도 그,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많더라고. 네. 거기다 저 서초동에 땅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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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는 한번 공부해 볼 만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진칼 때문에라도 롯데지주에 대한 궁금증이 이건 무슨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봐달라 그래서 네. 했는데 우리 저 이다솔 차장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네. 예정에 없던 이런 질문을 훅 하면 글쎄요 뭐 제 생각에 롯데지주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끝나는데 그냥 쭉 액티비스트 행동주의 펀드부터 시작해서 딱 하니까 하여튼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예. 자, 그럼 광고 들으시고 본격적인 이다솔 차장과의 토크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